저희 저번 시험 좀못 쳤어. 이번엔 자신 있나요? 연습 좀 했나요? 오케이, 민철이가 17 하기로 했네요. 먼저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문장 중에서 몇개 자신 있어요? 모두 다 자신 있다. 와우. 그래서 뭐라고? Look at the boat. Look at the boat. Look at the boat. 오케이. 빠른가 봐. It's fast. It's fast. 이번에는 기차 좀 봐라. Look at the train. Look at the train. 오케이. 느린가 봐. It's slow. 옆구리를 왜 부산이 It's slow. 맨 제트기 좀 봐라. Look at the jet. Look at the jet. 제트기는 당연히 빠르겠죠? It's fast. It's fast. 오케이, 그래서 몇 가지 설명. Look at the boat의 뜻이 뭐예요? 그 보트,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 보트를 보아라 이런 뜻이죠. 오케이, 상대방에게 뭐 하는 표현? 부탁하는 표현이죠. 뭐뭐 해주십시오.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룩이 뭔 뜻이야? 보다. 무슨 시야? 하다시죠. 전에 뭔가 부탁하는 표현 또 배웠던 것 같은데. 앉으세요. 여기, sit down. 일어서세요. Stand up. 너의 손을 좀 들어주세요. 오, raise your hand. 뭐 이거 외에도 뭐 책을 펼쳐라, 뭐 문을 닫아라, 봤죠? 그렇죠? 여기에 sit, stand, raise, 그 다음에 look. 얘들 전부 다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나요? 전부 다 하다시죠.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뭐 할 때 쓸 수 있다? 상대방에게 시키거나 부탁할 때 쓸 수 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look at이 뭐뭐를 향하여라 뜻이니까 look at 합치면 뭐뭐를 보다가 되는 거고, 뒤에 the boat가 왔으니까 그 보트를 좀 봐라 뜻이 되는 거고요. It's fast는 그것의 뜻이 뭐예요? 그것이 빠르다란 뜻이죠? 그렇습니까? 그럼 it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It is의 줄임말이고, it의 뜻은 to God. 그 다음에 fast의 뜻은 빠르다야, 빠르니야. 빠르니죠. 무슨 시야? 어떤 시죠? 선생님, 이제 무슨 얘기 할지 알죠? 어떤 시 앞에 뭐가 있으면? 그렇죠. am, is, are와 같은 be 동사가 있으면, 이렇게 합쳐져서 뭐가 된다? 그렇죠. 빠르다란 뜻에 무슨 시 된다? 하다 시가 된다. 그러면 is은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The boat 대신 왔죠. The boat is fast. 만약에 이 세상에 it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읽어야 돼? 이 세상에 it이 없어졌다. 그럼 여기 어떻게 읽어야 됐다? 여기서부터 읽기 시작해보세요. it이 없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Look at the boat. The boat is fast. 이렇게 할 뻔했죠. 뭐가, 이 세상에 뭐가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아니, 이 세상에 뭐가 없어지면 어떻게 읽어야 됐다고, 얘를? It이 없어지면 어떻게 읽어야 될 뻔했다? 예? Look at the boat. The boat is fast. 이렇게 읽을 뻔했죠. Look at the boat is fast는 도대체 뭔데? 이걸 두 문장이 한 문장이 됩니까?
이 세상에 뭐가 없어지면 어떻게 할 뻔했다고? 이시 없어지면 어떻게 할 뻔했다고? 할 뻔했죠. 됐습니까? 나머지 똑같아요. 여기에 it slow 한데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의 줄임말이고 이 it은 뭐 대시고 왔어요? The train 그 기차 대시고 왔죠. 그 기차가 느리군요. 이 세상에 it이 없어졌으면 이거 어떻게 읽을 뻔했어? 라고 읽어야 될 뻔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는데요. 그래서 이시죠. 그건 내 연필이야. It is my pencil. 오케이. Train. 무슨 시? 이런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 오케이. 이름 시죠. 이게 어떤 시입니까?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답은 이름 시라 했어. 이름 시는 무엇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의 이름이 이름 시죠. 오케이. 무슨 시로 쓰일 수도 있다. 바다 시로 쓰일 수도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 기차는 모든 역에서 멈춥니다. 읽어볼까요? Every station. 오. 뭐라고? Station. Station이 무슨 뜻일 것 같아? Station이 무슨 뜻일 것 같아? 역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보다. Look. Look.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로도 쓰이고 무슨 시로도 쓰인다. 이름 시로도 쓰인다. 오케이. 그래서 저 귀여운 고양이 좀 보세요. Look at that cute cat. Look. Boat. 오케이. 그래서 작은 보트가 있습니다. There. 어디에? On the lake가 무슨 뜻일 것 같아? 그 호수 위에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it is입니까? 어떻게 써요? L입니까? 여기 점 있어 없어? 예? 없어야 되죠. It 그것의 귀. 오케이. 그래서 그 코끼리가 먹고 있는 중입니다. The elephant is eating. 그것의 코를 사용하여 With its nose. Hey. 다음에 느린 slow. 무슨 시예요? 어떤 동물? Okay. Animal은 무슨 시야? 오케이. 스네일은 뭐예요? 애니멀은? 그러면 동물은 무슨 씨야? 이름 씨죠. 어떤 씨는 이름 씨를 꾸며서 어떤 것, 어떤 동물, 느린 동물. 어떤 씨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지금처럼 이름씨를 꾸며주거나 앞에 비동사를 쓰면 하다시로 바뀌거나. 됐습니까? 어떤 동물? 느린 동물. 그래서 그 달팽이는 느린 동물입니다. 애니멀. 오케이. 자동차? car. 무슨 씨예요? 이름 씨죠. 나는 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합니다. drove. my car. myself. which I drove my car myself. 오케이. 그다음. jet. 예, 그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아주 호화로운 개인용 제트기를. 럭셔리. 프라이빗. Okay, he owns a luxury private jet. Okay, 그 다음에 it is a dream 말. It. 쓰는 방법? ITS. 점 있어, 없어? 있어야 됩니다, 얘는. 그래서 얘하고 얘는 다르다는 거. It is a dream 말이고, it는 무슨 뜻이었어? 뭐뭐의야, 뭐뭐의. 나의는 뭐야, 나의. 나의 책, 뭐 이런 거할 때. My. 너의는 뭐야, 너의. Your. You 말고 your. 그것의는 it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를 보다. Look at. Look at. 오케이. 수고했습니다.